찐팬. 어, 찐팬이야 이렇게. 잠시만요. 자, 언제 퇴근해 나 나오신다니. 아! 선생님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되게 좀 전문가 느낌으로 이렇게 좀 보이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크루 회장이 되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놀라셨죠? 오늘의 주제는 신상 크루입니다. 다양한 신상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혼자 좀 소개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름다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크루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걸 받는 순간 오늘 술은 너가 사는 거야. 제가 여기 꼭 갈게요. 자기소개 먼저 해야 맞아. 되는데 근데 저 예쁜 척 하고 싶은데 맨날 저번 영상에서도 미주 씨가 자꾸 뭐 해가지고 아, 그럼 다시 예쁜 척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주 덕을 많이 보고 있는 미주 친구 이달입니다. 이달. 근데 왜 이달? 제 활동명이에요. 아, 활동명이에요? 네. 근데 너가 그때 이 달이라고 해가지고 댓글에 사람들이 아 이 달이? 이탈이 무달이 다 나왔어. 야 이러면서 밈이 생기는 거야. 야 근데 그 영상 진짜 많이 그니까 사람들 아, 많이 진짜 나 막 사람들 짜고 쳤냐고 해가지고 그래 짜고 쳤으면 진짜 많아. 진짜 절대 아닌데 짜고 쳤으면 머리를 이렇게 묶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뻤어.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PD님이 너랑 같이 방송 하나 또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건데 근데 솔직히 우리 그때 이후로 처음 만나자. 오늘 처음 아니야 또? 맞아 사실 그래.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원래 찐친 모먼트예요. 아, 찐친이지. 네. 너가 근데 나 안 만나주는 거잖아. 너가 안 만나주잖아. 넌 나쁘고 다 만나주잖아. 내가 집들이 얼마나 초대했는데. 이사 갔어? 그것만 세 번 얘기했어. 너 이사 갔어? 간 거? 우리 집에 오세요. 초대를 할게요. 우리 얘네 집 가자. 다시 입어줄게요. 야 바지 이쁘다. 바지 예쁘죠? 어디 거야? 어디 거? 무신사 거 아닌데? 나만. 아 잠깐만 너 무신사 있어? 어플 있습니다. 너 등급 뭐야? 등급이란 게 있어요? 야 등급 올려 까? 어, 무신사 앱이 없네? 아 있어 자자자 등급 볼게요. 네 저 브론즈예요. 브론즈예요? 뭐야 너 저는 실버세요. 한계차예요. 봐봐 적립금 실버. 봐봐 적립금 빠운이잖아요. 아 저 적립금 15,600원이에요 잠깐만 난 실버고 난 얘 브론즈인데 얘 포인트 많고 왜 나는 포인트 많이 없어? 포인트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스마일 킹받아. 내가 만난 이유가 신상 털어보려고 만난 거잖아. 괜찮으세요? 나 오늘 다 빈손으로 왔잖아. 아무것도 안 들고 왔잖아. 제가 다 100개 먹을 거니까. 야 왜 웃겨. 저희가 신상 템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새로운 취미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좀 저희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소 제품을 좀 소개를 할 텐데 근데 솔직히 우리가 무신사 팁이잖아요. 신상 없어요 근데? 무신사? 무신사는 신상이 없나요? 네 여러분 맞아요. 무신사도 신상이 있대요. 뉴 시즌 빌기인. 새로운 시즌과 함께 시작된 무신사 프레젠테이션 Addressed to Express. Follow me. 네,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우리 그 있잖아요 신상들 보기 전에 장갑 끼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눈에 제일 띄실 거예요 아마. 너무 예뻐.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뒤에 반짝이가 이렇게 또 있어요. 빗을 때마다 찰랑찰랑 거리는 게 내 머릿결인가 아니면 이 빗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까 내 팬미팅 오셨다. 근데 음원봉을 놓고 온 거야. 그럼 이건 좀 이거 흔들어. 좋아. 나 그럼 나 멀티해줄게. 이게 반짝이니까 이거 흔들어. 나 그럼 난 진짜 사랑해줄 거야. 언젠가 기가 되나 이 광고주님도 보고 계셨지만 다 있어 지금 불나겠네. 음원봉 확실해. 내고 가는 완전 내고 가는 세트가 있어요. 무엇이냐?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어, 너무 귀여워 이것도. 얘 이거 하잖아? 뒷모습 여신이야. 어 그거 흔들어야 돼. 어 이거 하잖아. 찐팬. 어 찐팬이야 이렇게. 하나로. 미줄리너스 분들이 딱 챙김 되겠네. 미줄리너스 분은 한 명이셔. 그래요? 내 공을 좀 많이 와봤으면 좋겠어. 아 알겠습니다. 공을 좀 덜 한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너무 진짜 찐친인 것 같아서 지금 좀 약간 많이 힘들거든? 이게 또 그게 있네. 뭐? 미니어템 너무 두꺼워요. 오, 오, 오. 좋아 좋아. 선생님 내 머리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탐난다. 탐나? 너 한번 해봐. 좋아. 아 이렇게 물고라 했지? 이렇게 물고라 해. 왜냐면 우리도 신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만져줘야 돼. 어때 어때? 와 야 너 거야. 내 거야? 오 잘해준 것 같아.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남자도 할 수 있다? 약간 장난감 같은데? 그렇죠. 가르마가 어떻게 되세요? 5대5 가르마세요.
무슨 이렇게고. 와! 와! 와, 너무 예뻐. 이거 맞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안 보여가지고 편집할 때만 이렇게. 아니, 진짜 너무 예쁘셔서. 아, 잠깐, 사진, 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네, 아, 이렇게 네. 들고 네, 찍으시면 돼요. 네, 아무래도. 두 번째 제품요. 바로. 포터홀더. 포터홀더 스티커인데요. 일단 사진을 먼저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고. 우린 뭐 막 찍어도. 막 찍어도 근데 솔직히 사진은 뭘로 찍어? 아! 아! 나 너무 놀랐는데 진짜로? 나 진짜로 너무 놀랐는데? 심지어 어디 뭐 공간에 미술관 같은 데 놀러 가서 찍었네요. 넣으시라고. 아 이렇게 아, 넣으시라고? 이렇게 아 이거 꾸미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을까? 사진 찍는 게 이제 나이가 보인다. 그러니까. 야 미술 시간 같아. 이 친구 얼굴 계속 자르고 있어요. 야 잠깐만. 야 이게 이건 내가 없잖아. 이거 너 생각하잖아. 진짜 우리 근데 안 해본 사람인 거 너무 티난다. 어 예쁘다. 야 지는 예쁘게 잘랐어. 아니야 야, 원래 뭐가 뭐, 아니야 야, 그런 맛이야. 아니야 그런 맛이야. 너 이런 게 다 이쁘다고 한다. 너 손절해야 돼. 그런 맛이야. 요즘 MG 같아. 엄마들 스타일이잖아요. 봐봐. 엄마 스타일, 그치? 이거야, MG는 이거야. 이게 MG야?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선물하기도 너무 좋다. 이렇게 내 사진 해가지고. 살짝 근데 그 재질이야. 필요 없는 선물 있잖아. 됐다. 봐봐. 저기 귀엽죠? 완성. 포토 홀더까지 쓰리. 다음 신상은요, 바로 편의점 신상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한창 핫하죠? 어 핫해요. 빵빵아! 어찌야! 초록이 먼저. 어, 자 그거 치우면 안 돼요. 아, 치우지 말고요? 네. 아, 초콜릿을 몰래 먹으려다가 들켰어요. 아, 잠시만요. 자. 한번 뜯어볼까요? 조심스럽게. 네. 오른쪽 한 번 뜯고. 조심 뜯으세요. 이렇게. 짜자잔. 우와! 우와! 이게 발매트인가 봐요. 근데 이게 와 여기 잘 럭키다. 잡혀있어요. 사실 포인트 이거 아닐까요? 자 우리 빵빵이. 아 그쵸. 아 이게 포인트구나. 맞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펴주볼까요? 네. 우리 달씨가 은근 좀 손이 좀 많이 가는 스타일이죠. 자 이렇게 뜯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뜯어요? 자, 이렇게 헬쪽! 헬쪽! 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그러니까 빵빵이의 옥지를 밟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밟혀있죠, 지금 빵빵이는. 하지만 그걸 더 밟을 수 있는 우리가 되자. 네, 이제 아, 그 다음 또 신상을 또 털어볼게요. 자, 견적을 보니까 마이크인가? 아니구나, 낮잠 쿠션이. 핥기고 자는 건가 봐. 맞아, 그리고 기내에서도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 아 기내에서. 어, 일단 되게 푹신해요. 저 좋은 거 같아요, 좋은데? 필요한 거 같아요. 어, 좋아요? 네, 봐봐. 편하다. 편하지? 어. 너 가져. 어, 그래, 좋아. 난 이게 제일 필요해. 이렇게 자도 되고. 어, 더 해봐, 더 해봐. 이렇게 핸드폰 봐도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파겟도 되고, 이렇게 파겟도 이렇게 뺄 수도 있어. 또, 또, 또? 이렇게 귀여운 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되게 신상 다 얘기한 것 중에 그냥 이거 하나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여러 가지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신상을 좀 털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신상 릴스를 찍어보도록. 걱정이 없어. 여유 있는 세미 크로피 리본 프린트 디테일로 러블리한 무드 연출. 이미주가 추천하는 신상 아이템 발레 블로잉 리본 니트. 네? 저만큼 예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릴스가 룸파룸파. 근데 이거는 무표정이어야 돼. 쉬어가는 타임이네. 쉬어가는 타임으로 무표정으로 좀 약간.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반복, 반복, 왼쪽 반복. 무표정, 무표정이야. 농협은행 알아? 농협은행? 자 이게 제일 막차다. 자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시 해보자. 자 그거 알아. 농협은행 뭐 알아.
언제 퇴근해? 나 너무 신났네. 여기까지 인것 같습니다. 이제 채로 다 끝. 맛있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하셨고 저랑 다리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털다가 두 분이 약간 털리고 계시니까 저희가 2024년 신상 단어 신조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 더 털 생각이세요. 네, 이것까지만 털어주세요. 이기시는 분은 네. 손이랑 팔찌를 드리고 지시는 분은 저희랑 여기 같이 정리하고 오세요. 너무 싫으세요. 이겨주시면 돼요. 신조어? 신조어 나 진짜 모르는데. 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디토합니다의 뜻은? 디토? 쭈쭈쭈! 디톡스! 땡! 세인드미라 디토 그 디토 아니야? 뉴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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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힌트 힌트! 힌트 좀 주세요. 디토가 라틴어로 이 의미를 라틴어는 더 몰라. 쭈! 쭈! 약속합니다! 땡! 약조합니다! 알! 데이트합니다! 아니 완전 달라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걸 초성만 써서 많이 쓰기도 하죠. 아! 달! 인정합니다! 정답! 예스! 디토? 아 디토 이번 디토.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신조어 달! 쭈! 쭈! 아, 나 먼저 했잖아. 어, 그래? 어, 달 먼저? 존맛탱! 땡! 어! 쭈! 어! 주먹! 탕! 땡! 미주님이 정말 좋아해요 이걸. 아! 정답! 땡. 잠깐만 타임! 잠깐만 타임! 어! 어! 땡! 지.. 아.. 아! 쟤 미주! 쭈쭈쭈! 집으로 모두 쳐! 비슷해요! 어!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 집으로 모두? 쭈쭈쭈. 집으로 모두? 직장인들이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 집으로 모두 퇴근! 정답입니다! 아 솔직히 이거 팀 맞잖아. 좀 비슷해, 조금. 어, 태 아깝다. 왜 그래. 쓰는 말, 아, 포커는 봐, 왜 그래. 세 번째 문제 맞춰야 되니까. 퇴근! 집으로 모두 퇴근! 난 퇴근! 자,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후회의 뜻은? 왜? 후회의 아, 요즘 신조 뭐야? 힌트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이 끝났잖아요. 네. 아, 나 해도 돼? 달! 후회해! 정답입니다! 왜! 아니, 아니, 잠깐, 세상님 뭐 하시겠다? 너무 못해서 너무 노티나는 걸로 될까봐 우리 친구가 안. 네, 쉬운 겁니다. 오케이, 진짜. 내가 또. 의미가 비슷해요, 아직 비슷해요. 내가 또 추구하는 거야! 내가 또 맞는 거 같아. 이거 다 직장인 관련된 신조어라고 생각해. 아, 나 또 알겠다. 명절이 끝났어요. 그니까. 아, 명절 끝났어. 아, 나 진짜. 아, 살 빼야 되는데? 직장인이 무슨 생각했어? 직장인이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 내일 또 출근!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쉬워서 스피드 문제예요. 네. KIJU의 뜻은? 어? 뭐야? 정정. 너 알면서 그러는 거야? 어, 아니구나. 어떡해. 나 아는데. 친구야, 너 진짜 어떡해. 우리 MG잖아. 뭐야? 달! 기절! 정답입니다. 침대에서 기절! 침대에서 저게 왜 기절이야? 저게 왜 기절이야? 이거 왜 기절이야?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제가 이거는 공부를 했어요. 아 이거 봐, 공부한 애랑 안 된다니까. 공부 안 한 애들아, 공부 안 하네. 요즘에 어때요, 공부 안 하네? 결국엔 제가 이겼습니다. 형 어떡해요? 제가 우리 미주님이랑 같이 저희랑 정리하고 가는 걸로 이해하시죠? 아니요. 고생해. 고생하셨어요. 선생님들! 나에게 신상이란? 사실 저는 신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없으면 갖고 싶은? 그게 좋아하는 거잖아. 나에게 이달이란? 이달은 초면? 뭐야? 그건 아니고 나에게 이달이란 나의 꿈을 확신하게 해준 친구세요.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다혜가 넘버원이었어요, 학원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였고 그 큰 연습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연습실에서 불을 꺼놓고 혼자 프리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간주거든요. 간종들의 삶이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생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참 제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 소고기 살아. 야 네가 살아야지. 아니 내가 확신해 줬는데 왜. 나에게 현생님들이란?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 주는 거. 맞지 맞지. 맞죠. 야, 현실적이다. 네. 그냥 제 선생님들 프로그램이 저한테 새로운 일터다. 그럼 나에게 신상이란? 신상. 눈 감으면 생각나는 거. 눈을 감으면. 그러니까 못 사가지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미주란? 아 근데 제가 진짜 이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단어가 떠오르진 않고. 미주는 저한테 지금도 너무 행복하겠지만 더 마음껏 행복했으면 하는 친구입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 주변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 행복을 놓치고 있을까 봐 혹시나 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야, 감동이야. 마지막으로 무신사 vs 이미주. 아, 무신사 vs 이미주요? 무신사 vs 이미주라. 무신사. 야 잠깐만 너 왜 고민해?